그 비양도라는 섬인데요. 혹시 여러분들은 비양도 가보셨나요? 네, 비양도. 그 여러분 협재 해수욕장은 가보셨죠? 네. 네, 아주 풍경이 좋은 네. 네, 협재 해수욕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조그만 섬을 비양도라고 하는데요. 그 옛날에는 그 봄날이라는 드라마를 찍어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강식당. 예, 강식당에서 바라보이는 예, 그 섬이 바로 비양도입니다. 산 정상을 보면 약간 움푹 패인 부분이 보입니다. 자, 이거 왜 그러냐면 비양도는 그냥 섬이 아니라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예, 화산체입니다. 오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1시간 반이면 전체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예, 이 비양도 안에서 제주도의 화산 섬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이 작은 섬 안에 다 모여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, 일단 용암 지대가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화산이기 때문에 분명 용암이 흘러내렸겠죠. 자, 그래서 그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용암 지대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화산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, 화산이 분출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예, 그 중에 하나인 화산탄을 아까도 보셨겠지만 예, 그런 화산탄이 있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토니 씨가 궁금했던 바로 호니토. 예, 호니토라는 건데 달리 말하면 용암 굴뚝입니다. 예, 굴뚝 모양으로 생긴 용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펄럭못이라고 그래서 예, 바로 습지가 있습니다. 섬 안에 예, 습지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정상에 분화구가 예, 있습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보통 그 하와이나 제주도를 가면 해안도로를 다니다 보면 꺼뭇꺼뭇한 용암 지대가 많이 있죠. 예, 거기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진 찍기도 하고 네. 예, 그리고 이렇게 뭐 조개 같은 게 있으면 죽기도 하는데 사실 용암이라고 다 똑같은 용암이 아닙니다. 예, 용암이 흘러내릴 때 그 용암의 점성에 따라서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렸던 지역의 경사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용암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그러는 건데요. 예,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넓게 퍼집니다. 예, 그래서 이 용암의 표면이 평평하고 예, 넓게 펼쳐집니다. 예, 이런 거를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발음이 어렵죠, 여러분. 예, 파호이호이 용암. 근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최부람 선생님이 그 개인교 중에 파가 있죠. 자, 그리고 뒤에 있는 호이호이는 누가 있죠? 둘리가 초록령 쓸 때 말하는 주문이죠. 자, 이 두 개를 합쳐서 파, 호이, 호이. 예, 다 따라보겠습니다. 파, 호이, 호이. 예, 이렇게 외우면 예, 그게 바로 파, 호이, 호이 용암인 거고요. 자, 또 하나는 아하 용암이라는 건데요. 자, 여러분, 우리가 맨발로 어떤 돌을 밭길 걸다가 뾰족한 데 발을 밟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? 아하 소리가 나죠? 예, 그런 거를 아하 용암이라고 합니다. 아, 용암 맞습니다. 자, 이 용암은 파호이 용암에 비해서 이 용암의 점성이 높은 겁니다. 그래서 공기랑 접촉해서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 표면이 뾰족뾰족하고 예, 돌출돼 있다는 거죠. 예,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제주도에 가셔갖고 용암지대에 가서 맨발을 벗고 걷다 봐서 예, 발이 아프면 아하 용암지대인 거고 발이 안 아프면 여러분은 파호이호이 용암지대 위에 서 계신 겁니다. 자, 사실 이것만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도 예, 화산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